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스토커즈 팀원들이 뽑은 개인 취향이 듬뿍 반영된 베스트 픽 영상입니다. 이 컨텐츠는 PPL도 없고 연락 주셔도 안 해드릴 거고요. 솔직한 개인 의견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무난한 걸 추구하는 남자, 저희 매니저의 베스트 픽을 보러 가실까요? 첫 번째 제품은 로드존 그레이의 커브드 팬츠입니다. 매끈 탄탄한 원단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. 날이 더워지면서 와이드 팬츠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실루엣도 여유로우니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게다가 구김도 잘 안 가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편하게 데일리 팬츠로 강추드릴게요. 두 번째 아이템은 헨즈 인더 포켓의 가디건입니다. 아침 저녁은 추운데 낮에는 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실루엣도 여유롭고 이너로 반팔, 얇은 긴팔을 하나 입고 그 위에 걸치기 좋은 가디건입니다. 맨살에 입는 것도 가능하니 섹시하게 맨살 가디건 도전하신 건 어떨까요? 세 번째 아이템은 림더 워드로브의 폴드백 로퍼입니다. 로퍼도 사고 싶고 블로퍼도 사고 싶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. 일반 로퍼처럼 신을 수도 있고 신발 뒤쪽을 꺾어 신으면 블로퍼처럼도 신을 수 있기에 두 가지 스타일이 가능한 활용성이 좋은 제품입니다. 디자인도 깔끔 미니멀해서 호불호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알렌느의 크림 니트 티셔츠입니다. 니트만의 부드럽고 포근한 감성과 함께 티셔츠처럼 얇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라서 요즘 같은 날씨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립 처리가 되어 있는 크림 컬러의 니트라서 일반 흰색 티셔츠보다 고급스럽고 감성 지은 느낌의 아이템입니다. 다섯 번째 제품은 슬릭 앤 이즈의 슬릭 셔츠입니다. 이 제품을 처음 보자마자 느낀 점은 컬러감이 진짜 미쳤다. 보기만 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컬러라서 슬릭 셔츠 하나만으로도 청량미 넘치는 코디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일반적인 셔츠처럼 입을 수도 있고 오버핏이라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하니까 지금 사두면 가을 겨울에도 입을 수 있으니 개이득이겠죠? 안녕하세요, 연주자입니다. 제 베스트 픽 첫 번째 제품은 부르먼 제품인데요. 체크무늬 덕후라서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스코티시 느낌의 체크무늬에다가 바스락거리고 던지고 구겨도 괜찮으니 저같이 옷 관리 못하는 애한테 딱입니다. 다음 제품은 노이어의 친츠 코튼 팬츠인데요. 무난한 컬러로 무난하지 않은 소재감과 핏감,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얇은 원단감이라서 그냥 흰티, 까만티에 이 바지 하나만 걸치면 끝! 키 큰 분들에겐 기장이 짧아서 발목 노출이 되겠지만 저는 키가 작아서 노출 없는 유교걸이 될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 제품은 247의 세미 와이드 팬츠인데요. 핏도 좋아, 소재도 시원해, 허리 밴딩으로 편안하니 좋거든요. 사이드 밴딩이라 너입이 가능하고 봄, 여름철 활용도 진짜 짱일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저도 실착 중. 아, 근데 이것도 기장이 좋을까? 네 번째 제품은 밈더 워드로브의 크링클 팬츠입니다. 바스락 얇은 소재감, 햇빛을 받았을 때 더욱 돋보이는 크링클. 그렇다면 뭐다? 여름에 센스있게 코디할 때 꿀템이다. 왜냐? 흰티, 검정티 이 바지만 입어도? 아, 저 사람 맛잘알이다. 마지막 제품은 인사일런스의 코튼 니트 폴로 셔츠입니다. 면 100% 소재에 구멍 흉흉이라 시원할 수밖에 없고 소매 길이는 길고 총장은 짧아서 감성지게 입을 수 있습니다. 메쉬라고 해서 꼭지스가 비치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해서 무난한 걸 좋아하는 매니저와 아직은 뭘 좋아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런 연집자의 픽을 봤는데요. 그들의 의견 중 나도 이거 공감되는데 이런 의견들을 잘 들어보시고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컨텐츠만큼은 솔직하고 우직한 컨텐츠로 자리 잡을 테니까요. 선서 다짐합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솔직한 베스트 픽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